아이 힘들어. 얼른 밥 줘. 배고프네. 아 배고픈데 밥만 차렸어. 엄마 혹시 며느리 보고 하시는 어머나 아버님이시네? 음식이면 음식, 청소면은 청소, 못하는 게 없는 집안의 달인. 오늘 잡수야, 야. 살림 제왕의 신중산 아빠. 그 반면에 우리 엄마는요 바깥 일이 적성에 딱 맞으신데요. 밤낮 없이 일하시는 백남한 엄마. 두 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바깥 일하는 게 더 편하지, 한 가지만 하니까. 집에선 하루 종일 바빠도 한 게 없어. 그 놓은 거 같지. 살림도 하는 거 없다니까. 밥만 해먹는 걸 뭔 살림이라 그러면 안 돼. 밥은 살림이 아니야. 그냥 자기 식사만 담당하는 식사만? 야, 그렇지 않아요. 아유 알았어요. 그러면 무슨 국을 끓이는지만 알려주세요. 그냥 이래 한번 끓여보는 거. 아무데나 끓여 먹을라. 장국도 아니고 미역국도 아니고. 어디 좀 봐요. 미역에다가 콩나물에다가 양파도 넣으셨는데 이거 맛이 좀 궁금한데요. 아빠 여기다가 아까 무슨 장도 넣으셨죠? 된장만 넣어요. 아빠 이런 요리법은 어디서 배우셨어요? 아 그렇게 하는 나도 못 봐. 나 처음 봐. 어머나 두부까지 넣으신. 아우 조합이 참. 근데 뭐 맛있으면 그만이죠 뭐. 그나저나 아버님이 언제부터 살림을 시작하셨다고요?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. 아파 뒤로 앉았으니까 뭐 내가 해먹는 집이 나가지고 그 그대로 습관이 됐다. 55버터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. 네. 그게 이제 한 20년 올해 21년째래다. 아주 젊으셨을 때는 밥 안 하셨다네요. 안 했지요. 내 병 나고부터 하니 내가 밥을 왜 해. 일도 내 일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내 화전만 붙인 사람이래. 평지가 없고. 농사지을 땅이 변변치 않았던 강원도 영월. 척박하고 거친 산을 일궈야 했던 시절을 겪으면서 아빠가 병이 생기셨대요. 그때부터 지금의 아빠가 이 집 부엌의 주인이 되셨답니다. 아이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 아빠가 갑자기 바빠지셨어요. 가위 들고 빈 고추장 통에다가 키친타월까지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? 잠깐만요. 가만히 있어봐. 뭘 꺼내시는 거 같... 아 김이에요? 지금 김 하나 자르시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늘어놓으신 거예요? 아니 근데 신문지하고 키친타월을 왜 까셨어요? 지금 때문에. 지금 때문에 이 신문을 까. 또 부서지기도 하고. 아니 까딱하면 저거 이 방수제가 까딱하면 쏘는지. 조심해.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런 거 아실려나 몰라요. 이렇게 신문지만 돌돌돌돌 말아서 버리면 바닥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. 와 웬만한 살림 구단 울고 가겠어요. 울고 가요. 꼼꼼하지. 손갈 데가 없지. 아주 일은 했다 하면 누가 따라갈 분이 없어. 우리 아빠가요 또 보여줄 게 있으시대요. 이거 먹고 저 양념통 하면 저 원래 양념통 나온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. 아 이게 양 저기 공기가 안 들어가서. 네. 이거 해놓으면 양념통 아니 이거 남이야 욕하거나 막으나 이게 이거보다 나요. 이건 얘 이 습기가 막 들어가고 이래 녹고 이 미원 같은 여름에 녹잖아. 여기 놓는 건 안 녹아요. 아 여기 딱 닫아놓으면 꼭 닫아야 돼요. 와 세상에 그거 이렇게 지금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? 어머나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.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? 그냥 내비도 아깝지 않아요. 이게 알미늄도 고급 알미늄이래가지고 상당히 좋더라. 와 우리 아빠 신나셨다. 또 뭐 없어요? 화룡 라면 먹으면 하나도 안 버리잖아. 그 상심이 거칠게. 빈 봉지를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? 뭐 아 이건 재활용하는 거. 고기 같은 거 혹시 해물 먹으면 뼈다고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여기다 이렇게 상에 놓고 여기다 다 버려야 저거가서 도랑에 우선 던져놓으면 고양이가 다 먹어요. 그냥 그 다음에 저거다 태우는 거. 아. 야, 이거 엄청나잖아요. 라면 먹고 전. 아니, 더 있어요? 아, 이거 꽉 잡지 않네. 와, 여기가 우리 아빠 재활용의 보물창고네, 보물창고. 재활용하면 나이 좋고.
그래요. 우리 아빠가 살림의 제왕이세요. 다들 좀 보고 배우세요. 근데 엄마는 뭐 하시나? 뭐가 배고프니 뭐 밥 먹으러 소리를 하나 뭐. 집에 안 오는 게 뭐 어쩌라고. 내가 물나물이나 해야지 싶어 뭐. 손을 씻어야 먹지. 그죠. 손을 씻어야지 밥 먹죠. 역할은 바뀌어서도 손 먼저 씻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는 엄마세요. 아니 근데 대충 씻어도 너무 대충 씻으세요. 저 대충 씻으시는 것 같은데. 어물쩡이야. 아이고 뭐. 아따가 너무 뜨거워. 자 드디어 신중선 아빠표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. 미역국도 되고 콩나물국도 되고 된장국도 되는 이 국이 주 메뉴예요. 바다랑 수건했어. 잘 먹을게. 오늘 아침에 아빠가 부엌에서 정성껏 만든 밥상인데 저는 무엇보다 그 맛이 궁금합니다. 엄마 국 맛이 어때요? 이제 여러 손가락에 먹고 아이 맛이 시안하네. 시안하네. 시안하지도 않고 일품이군 그래. 아이고 우리 아빠 좋아하시는 것 좀 봐. 아유 지진물 넣고 달달 그렇게 끓여야 맛있는데. 역시 우리 엄마 반전 있으세요. 맛있지. 반찬은 없어도 네.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배가 너무 자주 고픈 거예요. 그럴 때 안 먹고 해. 그럴 때는 아주 반갑죠. 어, 알았어 하고 들어오는 게요. 나 일하고 올 테니 내 자 빨래 녹아야 돼. 그거 해놔요. 내가 넣어줄게. 물개실이라 학존에 넣어. 아유 해줘요. 안 한다니까 진짜. 아유 그만 해줘요. 그때는 아닌데 도라지 캐느라고 무기 묻어 그래. 안 해기만 해봐. 꼭 해놔야 돼. 아까 아빠가 살림을 안 하고 밥만 하신댔잖아요. 안 하실 것 같은데. 아유 그거 안 해주고 돼. 내가 누군데 예전 애기들 키울 때도 원래 빨래 잘 해주고 밥 싹 놓고 차리고 내 혼처 칠남매를 다 거두니까 자기 마누라가 안 됐어서 이제 해주는 게요. 그러다 저렇게 인이 백해서 잘하는 거요. 청춘을 돌려다오 아유 남편의 든든한 외조를 받으면서 일하러 가는 엄마의 노래소리가 저는 왜 이렇게 구슬프게 들린대요. 못다한 그 사랑도 세상 같은데. 어머님 전 산상캐로 갑니다. 네? 시어머님. 시어머님 어디 계세요? 어머님 산소. 아 시어머님은 누구예요? 어머님 아들 잘라줘서 이렇게 지게거 좀 줍니다. 어머님 고맙습니다. 아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하고 엄청 친하셨나봐요. 시어머니 기억이 좋으세요? 사랑 많이 받았지. 아 시어머니한테요? 그렇지. 시집살이라는 건 안 했는데 네. 지금 이래 살아오면 보니까 못하니까 배우라고 하신 소리야.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하고 다 시집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그거예요. 반드시 타일러서 잘해라 하는 게 시집살이였어. 백남한 엄마는요 56년 전에 막내 며느리로 대가족의 일원이 되셨대요. 막내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또 결혼 전에 얼굴 한번 못 본 남편과의 운명 같은 이끌림으로 이제껏 행복하시다네요. 꿈도 꿨지. 볼 일이 있어 나오는 도중인데 꿈에 오더니 날 따로 오더라고.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래 따로 오나 이래서 이랬는데 시집와보의 그분이었어. 나한테 천상 배필이라는 걸 인식하지. 근데 아빠는 지금 뭐 하시죠? 어머나 빨래 오시네. 아이고 아까는 안 하신다 그러더니 어쩐 일이세요? 아이고 마누라 또 이거 하지 않아.
그게 때문에 귀찮다. 한 무리에 시커먼 산이 우리 집에 식구 빨래 때문에 이러는 거야. 내 빨래지 알몸이 시커먼 물이 안 나와. 그만큼 너 지저분하네. 맨날 일한다고 뭐 다 그런 걸 괜히. 그리고 뭐 꼴이 돼?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. 그 옆에 그 세탁기 아니에요? 아니 난 좀 빨리 하는 것 같아. 저기 있다. 아니 저기 있어야 돼. 그리고 왜 그래. 내가 라면 봉지 모을 때부터 알아봤어요. 결국 돈 아까워서 손빨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.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 아빠 바쁘게 움직이십니다. 근데 아빠 손에 든 거 그거 뭐예요? 어머나 닭이네? 아니 평소 기름기 있는 음식 싫어한다고 그러시더. 아 어젯밤에 엄마한테 성질 내신 게 미안해가지고 만난 거 해드리려고요? 마던물 육개장. 마던물 육개장이요? 이름이 마던물 육개장.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신중선 아빠의 맛없는 육개장 끓이실 겁니다. 근데요 이름처럼 진짜 맛없으면 어떡하죠? 하여튼 아빠의 육개장은 이름만큼 레시피 특이합니다. 우선 닭을 꼭 농막으로 가져가서 끓여야 되는데요. 그리고 닭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황기와 오가피를 같이 넣어서 끓여야 된대. 아니 근데 닭은 왜 여기서 삶으세요? 위에서 안 하시고? 냄새 나서 안 할래. 어머나 그런 중요한 뜻이 있었네요. 잡내 없이 푹 삶아진 닭을 먹기 좋게 이렇게 살만 바르세요. 영가 싫어. 바로 요 상태가 돼야 아빠의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살만 바른 닭에다가 고사리를 넣고 푹 끓여주세요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국자 듬뿍 넣고요. 그리고 또 국민 조미료 빠지면 섭하죠.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세 숟갈 듬뿍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맛없는 육개장 완성. 어머 어떡해 완전히 맛있어 보여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니 아빠 힘드신 것 같은데 누구 또 부르시려고요? 아이 죄송한데 딴 데 걸은 거 아니네. 아이고 아빠 전화 잘못하셨네. 또 틀리셨어요. 아니 죄송해요.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? 우리 집이 일본이네. 그 어디다 전화하시는 건데? 아니 엄마한테 우리 집한테 했는데 아 여기 1을 눌렀더니 1161 1160 69인가? 예, 5877 아, 그랬는 야, 그랬는 걸 아이고 그 번호 하나 틀리는데 이미 엉뚱한 데로 가네. 아니 지금 56년을 같이 산 엄마 전화번호도 못 외우시는 거예요? 아우 아빠 심하시네. 연신 먹자고. 아니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면 우리 먹을래. 괜히 민망하시니까 엄마한테 화풀이 하시네. 차거나 마거나 차려놓고 먹으면 할아버지가 전 네? 얼른 밥 먹고 일하러 가라고 전화했다. 뭘 얼마나 잘 차려놓고 다 차렸대. 얼른 가야지. 아 뜨거워. 아 왜 안 데려오고 그래. 아이 다 됐는데 신발 벗고 아이 아마 차렸겠네. 이뻐 다 차렸지. 우리 신중선 아빠의 음식에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. 그 맛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한데 자 맛없는 육개장의 맛 어때요? 맛없어요? 아 맛있다 내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맛있어. 맛있어. 고사리가 맛있어. 고사리다. 우리 엄마 완전 뒤끝 있으시네. 아니 뭐 하긴 뭐 사람 좋은 거 같아. 자 그런 거 물어볼. 근데 그만큼 만들기도 힘들어. 아 잘못 만들면 사람 평생으로 참 힘들게 살지 않나. 그렇죠.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을 또
존경하고 살아야지. 또 만날 수 있다면 만나야지.